사상 초유의 학습 저하를 가져온 코로나.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했던 수험생들은 다소 어렵게 느끼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에겐 겨울방학이 있습니다. 첫 시험 50점 맞고 4등급 받고 막 이랬었는데 겨울방학 때부터 갑자기 드디어 쭉 1등급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상위 0.1%의 공신들이 전하는 겨울방학 공부법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나, 라써, 두구입니다. 풀가당 오늘 시선 픽. 첫 번째 공신은 사교육 없이 전교 1등을 한 서울대 서서문학과 김나영. 두 번째 공신은 영재고 출신으로 수시 8관왕을 한 서울대 의류학과 박근. 세 번째 공신은 수시로 스카이 6관왕을 기록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양현규입니다. 자, 이제 우리 학생들이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. 이 친구의 텐션. 난 겨울방학은 열심히 공부했어. 왜냐면 겨울방학은 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잖아. 그리고 여름방학에 비해서 기간도 한 달 정도 더 길기 때문에 뭔가 내가 1학년 때 뭔가 망쳤던 그런 성적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. 나도 겨울방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 점수가 고1 때는 6, 70점대, 고2 때는 7, 80점대, 고3 때는 90에서 100점대 이렇게 거의 10점씩 상승을 했잖아. 이 이유가 나는 겨울방학을 잘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. 아하, 내가 겨울방학을 잘못 보냈던 거였구나. 맞네요. 그래서 남들이 좀 풀려있을 때 내가 한 번만 더 조이고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주면은 한 등급씩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. 나는 완전 반대로 겨울방학을 잘 보내서 성적이 올랐는데 난 못 보내서 성적이 떨어졌었어.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이제 그냥 맘놓고 돌아버린 거지. 그래서 뭔가 수학 특히 첫 시험 50점 받고 4등급 받고 막 이랬었는데 여름방학도 열심히 했더니 다음 학기 때 2등급 되고 또 그다음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 열심히 했더니 그 뒤로 쭉 1등급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겨울방학의 선행과 복습 중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? 성적을 올려야 된다면 선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선행을 하는 이유가 내가 배워야 될 걸 나중에 복습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1학기 때 4등급을 받고 나서 이제 다음 학기 때 바로 2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다음 학기에 공부할 내용을 이제 선행해놓고 그거를 그냥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본 거야. 그래서 성적을 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렇다면 선행학습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 선행을 한 사람이 나였어. 초6 때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시작했거든.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약간 무의미했던 것 같아. 그 미리 해봤자 되게 까먹게 되잖아. 그래서 난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고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어야 됐거든. 그래서 선행이라는 게 사실 너무 앞서가는 거는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. 나는 솔직히 말해서 1년 선행이 적당한 거. 그거는 네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? 그게 자기머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. 아니야. 사실 겨울방학은 라쏘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 1년 선행을 미리 해놓고 이제 봄방학 시즌 때 다음 학기 선행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하고 여름방학 때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성적을 확 올리려면 수학 1년 선행은 필수. 수학과 영어 문제집은 적어도 3회도 해야 할까요? 나는 3회도 그냥 기본이야. 솔직히. 왜냐면 내가 문제집을 풀어보니까 내가 맞았던 문제를 풀었는데 또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. 그래서 나는 이 3회독이 연속으로 동그라미가 3번 이상 나와야지 이제 그 문제는 복습이 끝났다 라고 여기고 거를 만드는구나. 그냥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20번 넘게 풀었던 문제들도 상당히 많아. 나는 조금 다른데 그걸 외워서 풀게 되면 전혀 나한테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여러 번 보진 않았던 것 같아. 차라리 같은 범위를 공부하더라도 뭐 다른 출판사의 책을 본다던가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비슷한 유형이어도 숫자가 계속 바뀌니까 유형이 좀 다르게 다른 나오고. 새로운 것들을 접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. 3회독은 기본! 난이도별 다양한 문제집을 꼭 풀어보세요. 겨울방학 계획은 15분 단위로 촘촘하게 짜는 게 좋을까요? 나는 고1 때부터 사실 지금 대학교 때까지 계속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 우와. 근데 이게 막 10분 단위, 15분 단위가 아니라 보통 2시간 단위로 많이 써. 뭐 문제집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아니라 그냥 공부 카테고리만 정해둔 것 같아. 그렇게 러프하게 잡아야 뭔가 밀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내가 좀만 해도 아, 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만족감도 들고 하더라고. 혼자 공부할 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
나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습관은 책상에 스마트폰이랑 스마트 기기를 놔두는 거라고 생각해. 솔직히 나는 막 놀고 싶은 유혹을 막 잘 이겨낼 수 있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자꾸 핸드폰을 보게 되더라고. 근데 만약에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라면은 그 요즘은 막 스크린 타임 이런 기능이 있잖아. 좀 학생들이 그런 기능을 많이 잘 활용을 하더라고. 그거를 걸어가지고 핸드폰 사용이 안 되게. 아 저게 저런 기능이었습니까? 오 몰랐어요. 여기서 덧붙여서 나도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집에 공부할 때는 교실에서 공부할 때와 다른 점이 뭐야? 내가 마음껏 떠들 수 있지. 맞아. 난 내 방에 그 베란다 창문이 있었는데 그 베란다 창문에 이렇게 매직으로 써가면서 나 좀 가르치지 이러면서 막 마음껏 떠들었어.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집 밖에 못 나간다. 여기서 이제 상실감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지금 나만의 공간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난리 브루스들을 당하는 거야.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지. 스마트폰 사용 제한 기능과 나만의 집콕 공부법으로 집중력 높여보세요. 겨울방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?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 그 남한테서 경쟁하지 않고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했을 때 최고 성적을 찍었어. 내신에 전부 1등급을 받았었거든. 그래서 남한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와 경쟁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진짜 앞으로는 좋은 일들 진짜 많을 거예요. 사실 이 코로나를 모든 학생들이 다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.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가 겪는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집중을 잘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코로나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. 맞아. 결국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고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. 그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. 나는 생각한다? 코로나는 존재. 아, 소리야. 저 친구 혼나야겠네요. 그 코로나 시국에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나?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, 홀리 몰리. 네, 그럼 지금까지 아나, 아쏘, 구구였습니다. 안녕. 지금까지 공신들의 겨울방학 공부법이었습니다.